네. 이번에는 나훈아 선생님이 부르신 고향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이제 고향역이라는 곡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기차가, 달리는 그림 있는 거, 곡하고, 그리고 이제 나훈아 22주년 기념곡. 이게 같더라고요, 곡이. 그래서 요 곡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악보를 보시면, 속도가 이제 124 정도 나오고요. 악보를 쭉 보시면은, 예,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G 마이너 유니손으로 요거를 두 번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가 이렇게 여덟 마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절 이쪽 네 마디 네 마디가 네 번, 열여섯 마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러스 여덟 마디, 그 다음에 브릿지가 이제 8마디 들어가고, 간주가 8마디 들어가는데, 요 간주 8마디는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 요 전주 8마디랑 똑같습니다. 코드가. 근데, 연주를 좀 이제 약간 틀리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뒤로 이렇게 하나를 빼놨고요. 그 다음에, 2절이 이제 되죠. 2절은 1절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이런 곡들은 대부분 1절하고 2절하고 똑같이 안 치고 약간 다르게 치죠, 그죠? 예, 이 곡도 마찬가지로 약간 다르게 치는데 1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치셔도 되고 1절을 많이 충분히 익히시면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들도 칠 수 있어요. 1절하고 똑같이 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코러스 반복하고 브릿지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우트로로 그냥 여기서 딱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G 마이너 그 세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끝나는데, 요 G 마이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트로 칠 때 요 G 마이너 치는 거랑 G 마이너 치는 거랑 패턴이 똑같죠. 예. 악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G 마이너 요 부분은 G, D, 그 다음에 G, B 플랫, A, A, D, D 이렇게 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저 G는 높은 음 G잖아요. 그래서 여기 G가 아니죠. 높은 음 G를 치셔야 됩니다. 치는데 G, D, G, B 플랫, A, A, D, D 요거죠.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자,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 나.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요 두 번째 줄에 오픈 스트링이 D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D를 요 오픈 스트링을 주셔도 돼요. 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 부분 보시면 G,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 플랫,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가락 운지를 가져가시면 돼요. 물론 B 플랫을 여기를 치셔도 되는데 B 플랫을 여기서 치시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 B 플랫 요 부분. 네. 그리고 나서는 뭐 사실 다른 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연주하실 때 보시면은 여기 G 마이너의 요 두 번째 마디 요걸 보시면은 어떻게 연주를 하시냐면 따 쉼표도 연주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쉼표도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곡을 G 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운지를 이렇게 딱 해서 뮤트를 해주는 연주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해야 돼요. 여기 딱 되게. 물론 이렇게 손으로 왼손으로 뮤트를 해서 연주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왼손으로 뮤트해서 연주를 하는 방법도 있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곡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8분음표를 뮤트하는 이런 연주 방법을 이번 곡에서 연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G 마이너 두 번째 마디. 자, 아. 네. 연주 쉼표도 연주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손가락 돌아가면서 예. 이 1번, 2번 돌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다음에 D. 예, 여기 옥타브, 그다음에 5도음을 이렇게 쳐줬죠. G 마이너. 이것도 다다다다. 예. 인트로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연습할 때는 항상 천천히 속도를 놓고 연습을 하세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자, 이건 이제 124니까 94 정도만 놓고 인트로 부분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되겠어요. 제가 연주하다가 뭐 쉼표를 하나를 연주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1절 들어가시면 사실 패턴이 여기 이제 그 전주랑 똑같죠, 그죠? 두 우뚜 두두 우뚜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 리듬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비트, 마디의 마지막 비트를 이렇게 G 같은 경우는 밑에 5도음이 없으니까 여기 예, D를 이렇게 쳐줬죠. 5도음을. 그래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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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리고 G마이너가 네 마디 연주되는데, 요 뒷부분이 약간 틀리죠? 예, 여기서 약간 여기 포인트를 줬어요. 어떻게 치시냐면, 뚜, 뚜, 예, 이렇게. 옥타브 치고, 오드음 치고, 옥타브 치고. 그 다음에 C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요 부분, 2절에는 이렇게 연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2절 같은 경우는 요 1절처럼 똑같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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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니면 1절이랑 똑같이 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C 마이너 같은 경우도,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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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요 마지막 비트는 요렇게, 요거를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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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셔도 되겠죠? G로. 예. 그 다음에 F도 똑같이 이렇게 치고 마지막 비트를 C로 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F로 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그냥 계속 근음으로 쳐졌습니다. F, B 플랫, G 마이너 그 다음에 뭐 다 패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비트의 음이 항상 오도음을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는데 오도음을 그냥 근음하고 똑같이 근음으로 그냥 연주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요 리듬입니다. 요 리듬. 예, 뭐 마지막 음을, 오도로 연주하는 건 그 다음이고. 여기서는 이제 좀 패턴이 틀렸죠. 요 비트를, 오도음으로 이렇게 쳐줬어요. 자, 보시면 여기 G 마이너 같은 경우는 오도음이 아니라 경과음으로 A를 넣어주고 B 플랫으로 갔죠. 예, 여기 좀 틀립니다. 그래서, 1절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러스 부분은 약간 틀린데, 여기서 이제 연주하는 패턴을 보시면, 여기 지금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비트에, 예, 보면은 스타카토가 돼 있죠, 다. 예, 요거를 주위에 이렇게 꼭 연주를 해주세요. 그 느낌이. 자, 어떻게 되냐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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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B는 E 플랫인데 요 B 플랫을 쳐줬습니다. 요, 요 코러스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마디요. 네, 이렇게 쳐준 다음에 D7 요 부분은 유니손으로 쳐주시는데 자 A 네, A C C로 가죠. 이렇게 쳐줍니다. 여기는 포지션을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새끼손가락으로 A를 쳐 눌러주시고 예, 인덱스 핑거로 C를 잡고 뚝뚝 예,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그 이게 슬라이딩으로 이제 내려오셔도 되죠. 예, D7 이 부분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요겁니다.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부분은 뭐 똑같죠. 패턴이. 그 다음에 인트로 부분이 처음에 인트로 부분하고 다른 거는 딴딴딴따라다따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이 틀려요. 딴딴딴 G마이너 예. 4분음표로 이렇게 땅땅땅 길게 연주하시면 돼요. 땅땅땅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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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라, G, 이렇게 치셔도 되죠? 다, 다, 오픈 스트링, A.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돼서 다시 똑같이 2절을 치시면 되는데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바꿔서 치셔도 되고 똑같이 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고 여기 이제 브릿지 이 부분에서 코다로 넘어오죠.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때 쳤던 G마이너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끝납니다. 예, 요거는 악보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잘 공부하셔서 멋진 연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